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망원동 쪽에서 오신 사장님. 1번은 들어. 연결 동작입니다. 자, 들어. 이 상태에서 낚시. 남성분은 서서 여성을 돌려놓고 착지하기 전에 돌려서 카트 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걸로 안으로 돌리는 방법. 들어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을 이렇게 여성에게 돌고 나면 착지하기 전에 살짝 돌아서 이렇게 카트 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안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2번은 마주보고 이렇게 양손 잡았을 때 여성을 이렇게 이런 걸 안 받아보고 때 한번 이렇게 꺾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3번은 윗손 잡았을 때 이렇게 윗손 잡았을 때 역시 돌려서 카트 쳐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역시 목걸이에서 이렇게 아랫손 잡았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게 망원동 사장님이 배우신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밑선 뽑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웃집 아저씨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요. 그거 왜? 마주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2번에서 손 바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연습한 거예요. 헷갈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양손 꼬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손 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마주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거를 꺾었을 때, 그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안세진이 3번 발로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안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양손치기 배우셨는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사람 많은 데서는 원형으로 사람 많은 데서는 원형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뒤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뒤로 물러나면서 아니면은 여성을 이렇게 물리면서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또 요거는 뭐 기본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훅가시 기본 배우셨어요. 훅가시 기본은 이제 그분은 이렇게 반훅가시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성을 하나 둘 셋 넷 잡아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훅가시 한번 가고 자, 여기서 이제 훅가시 들어주기 뽑아주기 손 바꿔 잡기, 쓰고 들어가기. 그래서 이제 어깨 잡고, 이렇게, 어깨 잡고, 이렇게 소리 나라 그랬어요. 소리, 소리 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탁 해서 이 손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걸 배우고 싶다. 이렇게 비비기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들어주고, 이 상태가 됐을 때 비비기는 하나, 둘, 셋, 넷을 마주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비는데 이런 식으로 비비면 돼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많은 원형으로 돌리는데 한 바퀴도 상관없습니다. 원형으로 하다가 마무리는 가능하면 왼손으로 돌려주면 좋다고 오늘 수업했습니다. 배우신 분들도 이렇게 오시면 찍어드리니까 특강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